미나상 쿤방와 도쿄 K장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장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아프리카 TV에서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도쿄 K장 즐겨찾기 하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한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들을 향한 증오심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때는 1982년이었습니다. 당시 영국령 홍콩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남성이 바로 이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직업은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자, 이름은요, 임과운이라는 당시 나이 27살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자, 이 남성은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4명의 여성 승객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홍콩의 언론에서는 이 남자가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 살인을 주로 저질렀다고 해서 비 오는 날 밤의 도살자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고 해요. 1955년생이었던 임과운. 사실 임우강이란 이름도 있었는데 그의 실제 본명은요, 임국유였다고 해요. 임국유. 자, 임가오는요, 선수입을 하는 지역에 있는 마테우리치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야간학교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냉방장치 수리를 배웠다고 해요. 사실 임가오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행복하지 않았던 성장 과정을 겪었어요. 매우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란 인물인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폭력적이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임가온 말고도 임가온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너무나 엄격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어린 아들들에게 훈계할 때는 그게 너무 가혹할 정도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임가운은 아버지에게 하지 마세요 라면서 반항도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어린 임가운이 다 큰 성인이었던 아버지를 이기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죠. 아버지의 폭행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은 임가운이 아버지에 의해서 벽에다가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임가운의 머리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피가 흐르다가 이 어린 임가운이 기절을 하게 됐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폭력도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임가운의 친어머니 말고도 부인이 두 명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 세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임가운의 친어머니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대. 그리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아주 바람둥이 성격까지 갖춘 최악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임가운과 임가운의 형제들도 아버지의 정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냥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툭하면 매질을 당했고 그 조금만 잘못해도 너무 심한 폭력으로 인해서 기절할 정도까지 맞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관당 강령이라는 도로명에 부친이 아버지가 영업하시던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아버지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마음이 편했겠어? 그러다가 얘가 1973년도에 어느 공원에 그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가운은 칼을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여성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칼로 들이대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녀를 끌고 들어갑니다. 화장실 안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녀의 하반신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성추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여자가 아! 살려주세요! 소리 질렀겠지. 저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어쨌는지 다행히도 임관은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가게 돼. 왜? 얘가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던 거지.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말해. 임가은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재판에서 의사가 진술을 했고, 그래서 재판관은 어떤 처벌을 내리냐? 임가은에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겨우 102일 동안 말이죠. 102일 동안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 의사가 허가를 하면 퇴원을 하라라는 재판 판결이 떨어져요. 자, 그 당시에는요, 이 남자애가 이름을 임우강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1978년 그가 택시 운전 면허증을 정식으로 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개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명했던 이름이 바로 임과운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1980년대가 되어 그는 전문적으로 야간 택시 운전기사가 됩니다. 1981년도에 갑자기 그가 어떤 거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는데 바로 촬영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 갑자기 촬영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한 이 임가은은요, 촬영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해. 어떻게 해야 더 잘 찍히지? 이렇게 찍히면 더 색이 더 잘 나오나?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사진, 그리고 비디오 촬영 동호회까지 가입을 하면서 촬영에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해. 촬영에 관련돼서. 자, 그때부터였을까요? 그는 촬영 기술과 함께 뭔가 마음속에 있는 이 살인에 대한 욕망을 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1982년 2월부터 7월까지 근 5개월 동안 4명의 여성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살해해요. 사지절단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으며 본인이 촬영한 것들을 심지어 사진 인화점에 가서 현상까지 하게 되죠. 자, 여기 보이는 이 여성들이 바로 이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입니다. 바로 오른쪽부터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맨 오른쪽에, 맨 왼쪽에 있는 이 여성은 진풍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나이트클럽의 마담이라는 소문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녀를 그냥 춤추는 댄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컫기를 그녀는 풍속업에서 일하는 여성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창녀였을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소문이 있어요. 자, 1982년 2월 3일 새벽 4시. 자, 그녀는 퇴근 후에 친구들이랑 술을 막 마신 후 약간 좀 취해 있었대요. 그리고 침사추위에서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 그때 잡은 택시가 바로 이 임과운의 택시였습니다. 자, 그녀는 만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였던 이 임과운이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지관당으로 가주세요. 좀 취해 있는 그녀를 보고 나서 이 임가운이 예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돌연 차를 딱 세우더니 자기가 숨겨놓아 있던 전선을 이용해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그녀의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자신의 거실 소파 밑에다가 그녀의 시신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기 전에 그 소파 밑에다가 그녀의 시신을 숨겼대요. 식구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출근을 하고 빈집이 된 그곳에서 임과훈은 자기가 숨겨놨던 그 시신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하나 두 개 벗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나체로 된 그녀의 몸을 비디오로 찍고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그리고 임과은은 그녀의 지갑에 있던 500달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냐? 전기톱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갑에서 꺼낸 그 돈으로 산 전기톱으로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했죠. 7조각으로. 그리고 그녀의 몸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죠. 그러니까 스너프 필름인 거지.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뭐냐. 유리병? 약간 플라스틱병 그런 거 같은 거에다가 그녀의 성기를 잘라 넣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술을 부어서 그녀의 성기가 썩지 않게 부패 방지를 한 뒤에 나머지 토막낸 시신 일부를 신문지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날 밤에 출근할 때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운전하면서 인근에 산에 버리고, 인근에 공원에 버리고, 인근에 강에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녀의 시신을 여기저기 버려버려요. 이게 그의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원래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초대를 했을 경우에는 약간 살인에는 단계별이 있었어. 처음에는 뭐 동물을 해부한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때는 뭐 칼로만 찌른다던가. 그런데 얘는 처음부터 토막살인을 시작했고 처음부터 촬영을 시작했고 처음부터 그녀의 몸을 해부하고 나머지 몸을 잘라내서 부패 방지까지 하는 너무나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그의 두 번째 살인의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31살의 진운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마트의 그냥 계산원이었어요. 1982년 5월 29일 새벽 5시 20분 그녀는 퇴근하고 나서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 그런데 그녀가 잡은 그 택시도 바로 임과훈이 운전하고 있던 택시였어요. 자, 그녀도 임가훈에게 갈 곳을 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임가훈이 갑자기 또 차를 돌연 세우더니 이번에는 칼로 그녀의 목을 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알지? 조용히 해야 돼. 그날도 비가 엄청 내리던 날이었대요. 임가훈은 준비해놨던 수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진운결 이 여성의 두 손을 딱 묶어놓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움직이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수갑을 채운 뒤에 이번에는 목을 졸라 또다시 살해를 합니다. 그냥 움직일 수 없이 끄끼게 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녀의 시신을 그녀의 모든 사지를 외과 수술용 칼로, 그러니까 메스로 절단을 진행합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절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그녀의 두 유방을 그리고 그녀의 중요 부위, 음부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리병에 넣어 그녀의 가슴과 음부에다가 술을 넣고 부패를 방지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막낸 그녀의 시신은요, 또다시 신문지로 포장을 하고 다시 마대 안에 넣고는 이번에 자기 택시의 트렁크에 넣고 어느 산에 있는 숲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한꺼번에 매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촬영했죠. 그가 했던 모든 살해 과정들을 전부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진풍란, 첫 번째 피해자 진풍란과 두 번째 피해자였던 진운견의 시신을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에다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비디오의 이름은 무엇냐? 엄격한 비밀 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양순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환경미화원이었어요. 당시 나이 29. 1982년 6월 17일 새벽 4시에 그녀는 또다시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임가운의 택시에 몸을 싣게 되죠. 그녀도 역시 두 명의 그 앞에 피해자분들처럼 살해를 당한 후에 사지가 토막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그것을 사진 촬영, 비디오를 녹화해놓고 이번에는 어떤 이름으로 제목을 지었냐? 비오는 밤의 행동 이라는 이름으로 비디오 테이프에 붙여놨다고 해요. 임가오는 자신의 택시 운전기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점점 그가 촬영하고 자기가 촬영한 걸 보면서 흥분을 느꼈던 그는 아이의 비디오 카메라를 침대에다가 거치대를 세워두고 그거를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모든 행동을 한 거지. 토막내는 거, 가슴을 절단하는 거, 다 모든 것들을. 아예 이제 삼각대 세워놓고 이제 촬영을 프로처럼 하게 된 거야. 도라이지. 자,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그의 비디오를 봤는데 이 세 번째 피해자였던 이 양수은이라는 여자의 사지 절단한 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촬영됐다고 해요. 심지어는 절단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복부를 가르고 그 안에 창자를 다 끄집어냈대요. 내장들을. 그리고 그것을 맛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임가원이 토막을 내다가 사람을 찢었을 때, 해부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라고 해서 해부를 하고 창자를 막 꺼냈는데 이게 또 다른 쾌감이 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먹었는데 맛도 좋아. 그래서 그는 해부에 대한 관심과 인육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양순이라는 피해자 여성의 일부 얼마 남지 않은 시신을 또다시 신문지에 싸서 검은 봉지에 넣고 이번에는 다 버리지 않아요. 일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늘 그랬듯이 야산이나 강 같은 곳에 버려버렸대요. 일부분을 냉장고에 왜 남겨뒀을까? 먹으려고. 자, 마지막 피해자입니다. 네 번째 피해자. 바로 양혜심이라는 여성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게도 그녀는 미성년자였어요. 17살의 소녀였습니다. 1982년 7월 2일 침사추위에서 은사회라는 예식에 참가를 하고 밤 11시쯤에 그 식당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탑니다. 택시! 그때도 비가 추적추적 막 내리는 날이었대요. 임가훈이 말하길 이 마지막 피해자였던 양혜심이라는 여자와는 4명의 희생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는 택시 타고 조금 운전하다가 바로 죽여버렸는데 네 번째 17살이었던 이 양혜심 이 소녀에게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대요. 꿈이 뭐니? 학교는 어디 다녀? 엄마, 아빠는? 형제는 있니? 종교는 있어?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했대. 그런데 이랬던 그가
처음으로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합니다. 바로 뭐냐? 강간이었습니다. 임가훈은 17살짜리 소녀를 처음으로 강간합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한 건 자신이 강간하는 그 모습조차 모두 비디오로 녹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또다시 그녀를 토막냅니다. 사지절단을 하죠. 그리고 그 비디오 테이프에다가는 뭐라고 써놨냐. 그 비디오 테이프의 이름은 제4차 행동이라는 타이틀을 지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의 잘려진 사지도 밖에 강가나 야산이나 숲에 버려져 버리게 됩니다.